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제가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에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주택연금은 그 집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럴까요? 자,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서 이 집에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그 집에 사셔야죠. 그리고 그 집을 살면서 연금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집에 살다 보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어떤 경우냐면 뭐 간병이나 요양,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부양을 받기 위해서 자녀 집에 간다거나 자녀 집 주변에 거주한다거나 이렇게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주거를 옮겨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시게 되면 집을 비우실 수 있고요. 그 집을 비운 집을 월세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월세까지 받는 일석이조가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월세를 받으시되 지금 이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이 그 집으로 가입했지만 이사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연금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3억짜리 집에 있다가 이사를 간 집이 5억이다. 그러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3억짜리 집에 있다가 2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그 2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 감소하겠죠. 그것만 감소할 수 있으시면 이사 가더라도 주택연금은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걱정 없이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내가 지금 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이 가입될까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담보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가 5억짜리 집인데 한 1억 원어치 대출이 있는 거죠. 가입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5억짜리 집이 있으시면 그 1억을 상환한 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돈이 어딨어요? 상환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빚으로 남은 거죠. 그럴 경우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인출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내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거죠. 인출을 받아서 집값을 상환하고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연금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인출은 어차피 5억 원에서 이제 까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좀 줄겠죠. 어쨌든 그러면 인출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시게 되면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집값의 작게는 20, 30%, 많게는 50, 60%까지 인출 가능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5억짜리 집인데 지금 1억 5천이 대출이 있다. 그러시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셔서 1억 5천 인출하셔가지고 대출을 상환하고요. 나머지 3억 5천에 대한 것 내가 그것을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주택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으시고 인출 가능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나 인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치성으로, 소비성으로 쓰시겠다는 경우는 인출 안 해드리고요. 의료비를 써야 된다거나 내가 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노후 생활을 위해서 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에 일정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자, 아홉 번째, 주택연금을 받으면 다른 연금이 깎이거나 혹은 내가 세금을 내거나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발생할까요? 이런 궁금증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실제 주택연금 말고 국민연금은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3.3에서 5.5%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만드시면 기초연금 수령자에서 제외되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또 건강보험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연금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얼마를 받든 관계없이 세금 매길 수가 없는, 세금이 없는 것이고요. 주택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영향에 따라서 다른 연금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영향은 단 한 푼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 받으시게 되면 재산세를 25%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도상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요
그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25%를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겠죠.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 가입하면서 아, 좀 미루고 나중에 하지, 뭐 지금보다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주택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집값이 얼마냐? 비싸면 비쌀수록 좋겠죠? 두 번째, 평균 수명이 얼마냐? 평균 수명이 짧을 때 가입하면 한번 지급하는 금액이 많아질 것이고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어쨌든 오래 사셔야 되니까 지급하는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세 번째, 대출금리. 대출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지급액은 똑같지만 나중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좋은 것이고요. 평균 수명이 아직 늘어나기 전, 짧을 때, 조금이라도 짧을 때 가입하시는 게 좋은 것이고요. 대출 이자율이 금리가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은 거죠. 실제 지금 집값이 사실 낮은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많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 지금이 사실 주택연금 가입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결과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매년 평균 수명을 반영해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내년에 가입하는 것보다 올해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대출 이자도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연금은 미루시는 것보다 지금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점인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이외에도 주택연금이 내년에 또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조건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에 연령이 다소 하향돼서 50대 중반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 가능한 주택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실거래가 기준 9억 원 이하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본다라는 기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집을 지으시는 분들에게 그 집을 월세를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세를 놓을 수도 있다. 그 집을.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택연금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주택연금에 관심 가지셔서 나에게도 좋고 내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꼭 한번 주택연금을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연금에 대한 10가지 궁금증 알려드렸는데 도움 되셨습니까? 주택연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창에 연금박사 검색하시면 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